지금 이커머스 시장은 어떠한 흐름으로 흘러갈까요? 단연 코로나19 때 주목을 받았던 이커머스가 그 이후에 좀 주춤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둔화된 성장률을 보이다가 1분기에 다시금 성장세가 확인이 된 건데요. 1분기 국내 이커머스 시장 성장률이 11%, 이렇게 3년 만에 성장대가 4월만 봤을 때도 20%를 다시금 탈환했다라고 합니다. 3년 만에 온라인 매출 성장률이 22.2%대 상승폭을 보이면서 이제 다시금 정말 바닥을 딛고 옛날의 영광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커머스 관련 주들, 관련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전반적으로 다 좋았는데요. 뭐 쿠팡 역시나 흑자 전환을 했고 마켓컬리 역시나 사상 첫 이 분기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뭐 스택닷컴이라던가 G마켓 그리고 롯데까지도 적자가 좀 감축이 된 상황이어서 전반적인 흐름이 긍정적이다. 2분기와 하반기는 더 기대해볼 만하다라는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정말 다양한 기업들이 생존을 위한 각자의 차별화 정책을, 차별화 전략을 만들어내고 있고 최저가 전략은 물론이고 빠른 배송까지 경쟁력에 더하면서 플러스 알파, 정말 남과 다른 뭐 차별화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그리고 시장 전체의 흐름도 좋은데 최근에 이커머스 시장에 또 새로운 트렌드다, 새로운 이슈다 하고 떠오르는 게 바로 이 C커머스입니다. 뭐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C커머스가 이 이커머스 시장에 등장을 한 건데요. 샛별처럼 등장한 이 C커머스가 시장을 어떻게 좀 바꿔놓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는 정말 최저가, 가격 경쟁력을 내놓으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왔습니다. 지금 요즘에 물가도 너무 높고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면서 이 구매력이 좀 저하가 된 상황이었는데 이 가격이라면 나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소비자들의 지갑을 좀 쉽게 많이 열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테무 같은 경우에는 쿠팡과 11번가 바로 뒤이어서 MAU를 기록을 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면서 시장 안에서도 그 점유율을 크게 확대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흐름과 함께 이 중국 직구 시장 역시나 좀 크게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1분기 중국 직구액이 무려 121%나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뭐 이러한 흐름이 더해지면서 알리와 익스프레스에 힘을 더 더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라면 중국 시장, 중국 직구 시장이 올해 5조 원까지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전망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리익스프레스가 무섭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공산품뿐만 아니라 신선식품 시장도 확대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내놓았습니다. 바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3월에 이 K-Venue를 신설을 했는데요. 좀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K-Venue에 지금 이미 CJ제일제당이나 농심, 풀무원과 같은 대기업들이 입점을 한 상황이고 이렇게 셀러를 입점시키기 위해서 판매 수수료를 무료로 내놓는 정책까지 좀 활발하게 K-Venue 공산품 시장을 넘어서 신선식품을 좀 장악해보겠다라는 의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최근에 흘러나온 게 홈플러스 인수 소식이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된 결정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았지만 그래도 홈플러스 측에도 알리익스프레스 측에도 나쁘지 않은 딜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망이라면 이 신선식품 시장도 더 확대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C커머스가 정말 공격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 안에서 각 주체들이 좀 다른 스탠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 측에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데 나섰습니다. 이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이슈가 가장 핫하게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 검사와 이 직구급지를 KC 인증이 꼭 된 제품만 직구를 하겠다라는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업체와 제조업체는 좀 표정을 달리하고 있는데 유통업체는 정말 말 그대로 전쟁이다. 이 3차 대전이 펼쳐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은 성장세를 성장 위주의 정책을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유통업체가 전쟁을 펼쳐지게 될 때 제조업체는 지금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쟁이 심화가 되면 반사 수혜를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특히나 대형 브랜드를 보유한 제조업체는 정말 큰 협상력을 얻게 될 것이다.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커머스 시장이 조금 더 탄탄해지고 있을 때 이 C커머스의 위기가 또 우리 시장 안에서는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저희는 앞으로 이커머스 시장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또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이재은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인데 3S입니다. 요 이슈가 최근에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일단은 핫하고 보니까 어제 또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왔고 요 기업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걸까요? 네, 일단은 네. 오늘 아까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상승이 없었는데 그래요? 네. 갑자기 이제 상승 탄력이 크게 나왔는데요. 일단 냉난방 공조 시스템 확장 이슈가 있었습니다. 에너지 절감에 대한 부분이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냉난방 공조 시스템이 차세대 먹거리로 그 안에서 좀 같이 지금 이슈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도입이 있으면 계속 따라붙는 단어 데이터 센터 급속한 증가가 되다 보면 전력 수요가 많이 필요할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이거를 효과적으로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부분을 시장에서는 계속 그 해결책을 찾아 나서고 있는데 일단 공조 시장이 그와 함께 이제 같이 좀 커진다라는 이슈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LG전자, 삼성이 둘 다 똑같이 이러한 기조를 잘 받아들여서 북미 그리고 유럽 이런 시장들을 굉장히 발빠르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는 소식이 최근 들어서 연이어 들리고 있는데 LG전자가 먼저 좀 신호를 터뜨렸죠. LG전자가 먼저 북미의 신설 배터리 공장에 초대형 냉방기인 칠러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 그리고 북미 신규 AI 데이터 센터에도 지금 같이 좀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고 뒤이어서 다음날 삼성전자의 이슈도 나왔습니다. 미국의 냉난방 공조 기업 레녹스와 함께 이제 합작을 해서 법인을 설립을 했다. 그러니까 이 큰 기업, 두 기업이 결국에는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이쪽을 좀 주목하고 있다라고도 시장에서는 해석이 되고 그와 관련돼서 이제 다른 중소형주들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였거든요. 특히 GST, KN솔은 시장에서 그동안 액침냉각 기술 관련주라고 해서 그동안 탄력을 굉장히 많이 가져갔던 이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3S라는 기업이 그 두 종목보다도 더욱더 강한 시세를 좀 연출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삼전 그리고 LG 이 두 기업과 함께 고객사로 품고 있고 냉난방 측정 장비를 국산화해서 납품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직접 수혜주로 시장에서는 좀 분류가 되고 있고요. 오늘 윗꼬리가 좀 많이 달리긴 했지만 저는 이 안에서의 순환매 단기적으로 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지금 3S, GST, KN솔 약간 유니센까지 해서 이 네 종목은 그 안에서의 흐름 지속 좀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LG전자가 10% 올랐으니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섹터 진짜 강력하다라는 게 주가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 이재인 대표님께서는 관련된 기업들은 앞으로 상승세 이어질 거다 계속해서 보자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좀 특별한 이슈가 있습니다. 보니까는 서울고법이 노소영 씨가 SK에 기여를 했다. 최태원 회장이 1조 3,800억 원의 이 재산 분할을 해야 된다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SK 오늘 주가가 악재 소멸로 좀 생각을 한 건지 SK는 10%, SK 우선주는 12%. 일단 굉장히 주가가 잘 가고 있습니다. 요 기업을 무조건 오늘 좀 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김덕호 대표님께서 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여기에 대해서 이제 승인을 했던 원인도 처음에 이제 이혼을 할 때 당시가 이제 2015년도에 이제 혼외자 논란이 이제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혼을 진행하겠다라고 이제 회장이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최 회장이 네.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당시 이제 원장께서 이제 어떤 행동을 했었냐면은 이걸 이제 지분으로 받겠다라는 얘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1심에서 이제 지분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후에 이제 전략을 좀 바꾼 거죠. 이제 아무래도 경영권 문제도 있고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실상 지분을 받고 나서도 타격이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지분 대신에 현금으로 달라 이렇게 이제 전환을 하면서 이제 2심에 이제 기다리게 됐던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요구를 했던 거는 이제 2조 원 정도 이제 재산 분할을 인정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면서 그럼 내가 지분을 받지 않더라도 현금으로라도 이거를 당장 지금 해달라라고 하다 보니까 뭐 지금 뭐 자막에서 나오는 것처럼 1조 3,800억 뭐 이렇게 금액이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SK그룹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회장 단의 지분율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당연히 뭐 블록딜처럼 이렇게 급락 대량 매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뭐 이전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우려도 있었을 것이고 더 문제는 이제 실질적으로 뭐 회장단 외부적인 그러니까 실질적인 경영진 외부의 외압들에 의해서 뭐 경영 자체가 좀 어려워진다든가 이런 우려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SK 입장에서는 조금 더 반등을 좀 빠르게 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문제라고 하면은 이제 2심 결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합의가 다 진행이 될지 판결에 따라서 이제 할지 아니면 승복을 하지 않고 불복을 할지 이 부분은 좀 더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만은 뭐 오늘 시장에서는 그래도 이 회장단의 지분이 지켜졌다 그리고 지금
지금 이제 뭐 SK그룹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신재생 부분, 그리고 반도체 부분을 비롯해서 많은 산업 섹터 부분들에서의 기대 부분이 다시 한번 좀 몰려지고 있다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SK 주가가 좀 급등을 나타내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가 조금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 이진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좀 듣고 갈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이제 SK 주식, 원래 1심에서는 안 그랬는데 2심에서는 SK 주식도 분할을 해줘라, 분할 대상으로 넣다 보니까 이게 경영권 분쟁에 대로 갈 수 있다. 물론 이거는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모멘텀, 성장 동력으로 좀 주가의 흐름이 붙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동안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워낙 많이 빠져서 지금 경영권 분쟁은 특히 주식시장에서 반기는 재료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좀 거래량이 굉장히 들어오면서 탄력이 나와주고 있는데 당분간은 좀 시세의 연속성이 뭐 계속 지속적으로 간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탄력 붙어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오늘 거래량이 좀 수반된 모습을 보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또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SK는 사실 계속해서 좀 경영권 분쟁 관련 이슈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기업은 김덕호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대주전자 재료입니다. 오늘 13% 넘게 급등하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 보니까는 테슬라 2170 배터리 개선 착수했다. 이런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착수라기보다는 이제 기대감이죠. 그러니까 응급제 실리콘을 실질적으로 양산해서 이제 생산하는 기업으로는 거의 뭐 대주전자 재료가 유일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오히려 지금 오늘 기대감에 좀 상승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2차 전지주, 특히나 뭐 생산주들이었던 뭐 대표주 뭐 에코프로, 그리고 뭐 삼성 SDM 뭐 이런 SKC 뭐 많은 기업들이 지금 다 조정을 받고 있는 와중에 그래도 국내에서 지금 유일 종목이다라는 부분으로 좀 상대적으로 주가를 좀 견고하게 만들었던 대주전자를 말씀드릴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 대주전자를 비롯해서 계속 이렇게 배터리 분야, 특히 2차 전지 분야가 어떻게 이제 주가가 반응할 것이냐는 이제 다가올 6월에 있는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인터 배터리 데이, 그리고 우리나라 킨텍스에서 열리는 세계 배터리 및 충전 인프라 엑스포 쪽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조금 단기적으로 기대 심리에서 반등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아마 어제 오늘 계속 이제 좀 2차 전지가 뭐 사실은 뭐 연초부터 좀 조정은 많이 받긴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저는 지금 배터리 시장에 대해서 뭐 장기적인 선장성보다는 대응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드렸을 때는 이 6월의 이벤트가 조금 주가를 좀 반짝 견뎌낼 가능성은 있다. 다만 이런 시점에서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제 2차 전지 부분에서 내가 포트폴리오가 좀 과중한 편인데 여기에 이제 지금 주가가 조정이 되다 보니까 추가 매수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일단 현금 보유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점검을 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SM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4% 이상 상승 흐름으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M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직까지 이제 오늘 좀 엔터주들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한알령에 대한 해제 기대감, 물론 이건 100% 된다라고까지는 보긴 어렵지만 그죠. 기대감은 좀 아직은 살아있지 않나라고 보이고요. 최근에 탄력이 좋았다가 좀 주춤한 이유는 이제 하이브의 블록딜 소식이 있었는데 이 블록딜이 왜 나왔냐면 일단은 뭐 판단하기에는 이게 100%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법이 바뀌어서 7월 말부터는 이제 대주주 이제 1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팔기 전에 공시를 미리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피해가기 위해서 지금 12.4% 정도 되는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3.2% 정도를 덜어내면서 10% 이하로 지분을 만들기 위한 이런 움직임이 아니었나 싶고요. 일단 그렇게 된다면 향후에 또 추가적인 블록딜이 당분간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블록딜에 대한 이슈는 좀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한알령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만약에 그렇게 시장이 열린다고 한다면 중국에서 가장 인기 많은 그룹 중에 엑소, 그리고 NCT, 그리고 카리나가 있는 에스파가 있습니다. 근데 SM이 다 보유하고 있는 가수들이고 특히 이제 오래됐던 뭐 슈퍼주니어, 그런 레드벨벳 이런 가수들이 아닌 저 연차 그룹의 흥행이 굉장히 무섭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엔터사들보다 저연차 그룹들이 이렇게 지금 팬덤을 잘 형성하고 있다는 건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잘
만들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 JYP가 요즘에 올라오지 못하는 이유도 트와이스를 넘어서는 엔믹스가 힘이 너무 약하고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주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레이블 체계와 비슷한 체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뭐 그때 이제 3.0 이수만 1인 체계가 아니라 프로젝트라고 해서 다섯 팀을 꾸려서 약간의 레이블 체계처럼 하고 있는데 지금 하이브처럼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운영을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룹들이 나왔는데 저연차 그룹들이 인기도 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엔터주들 보실 분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SM을 가장 주목도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구 대표 그리고 이지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